기대가 반갑다. 형님. 그 청년으로 돌아온 것 같다. 기태기를 생각하면 37세에 먼저 소천한 정관이가 늘내 가슴에 함께 있다. 아멘. 정관이가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을 때, 절망하고 절규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자기 형제가 함께 가자 해서 정관이를 만난 그 시간은 참 영원하다. 아멘. 가서 정관이가 너무 절규하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러고 있을 때한 가지 물었다. 뭐가 그래 원통하노? 이런 물었어요. 네 나이 몇 살이고 하니까 37이래요. 그럼 네 예수보다 더 오래 살았네. 예수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 이뤘다 한 사람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도 억울하거든. 내하고 니하고 운명을 바꾸자. 니 3개월 선고받은 그날 주고, 내가 3개월 시한부 선고받을게. 내가 무슨 용기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관인데 그 말을 했을 때, 정관이가 저주의 말을 스톱하고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멘. 그 다음 주부터 전화 통화가 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교회 앞에 간증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해라. 그래서 간증할 때 나온 말이 암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간증한 정관이. 그래서 아멘. 나는 정관이가 실패자가 아니고 교회의 승리자로 내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듯이 정관이도 살아있다. 기태기 3행시부터 먼저 하고, 운을 떼봐. 이. 이 예수는 누구인가? 기. 기점 곧 시몬네 예수로다. 택. 택함 받은 승리자, 찬양하자. 아멘. 좀 전에 그군 이야기도 했고, 또 소대장 시절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닉네임이 오픈 도어잖아요. 자동문. 사람만 가면 열리는, 요즘 웬만한 빌딩에는 다돼 있잖아요.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 천국이 바로 그거라. 아까 장로들이 울지 마라, 갓 죽임 당한 다윗의 뭐가 열린다, 열어준다 하듯이 사람이만 이기만 하면 이건 열리는 거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태초에 그 사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위치를 이탈한 그 사람이 아닌 그 생명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열리는 거라. 아멘. 이게 우리 목사님 닉네임하고 거의 합치가 되는데, 자동문, 사람만 들어가면 열리는 문, 이게 천국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구속의 복음이고, 상속자의 복음이고, 후사의 복음이고.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지금처럼 이런 말로는 안 했지만,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아갖고 저주하고 절망하는 그 정관이 앞에서 난이 죽음을 내놨다고. 정관아, 네 3개월 선고받은 그거 내주고 내 운명 네가 가져가라. 그 옆에 자기를 들었지. 그후 정관이가 소천하기 하루 전 주일날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문병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소천했어. 근데 기태이가 이튿날 한 10시쯤 돼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 형님 소천했다고.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서 장애 일정 다 참석했잖아요.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기태이가 승리자로 돼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이 비록 5년 전에 그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예수가 다 이뤄놨잖아요. 이미 예수가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 목사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님 당신 스스로 고백하시듯이 내가 협력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가 다 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거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내하고자 하는 곳은 예수라. 예수. 당신에게로 오락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로 안내하시는 거라.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진실하신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당신이 그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예수에게로 중매하고, 당신 자신도 예수에게로 가시고, 이런 목자 우리 앞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영광받고 교주되고, 다 그러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우리 목사님,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목사님, 이 목사님을 왜곡되지 않고, 손상 입히지 않고, 온전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진 이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깊이 지난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은 은혜가 밀려와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아방에서 녹화를 하다가 도저히 가슴이 미어져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안내자, 우리를 끌고 예수에게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기태기를 통해서 나는 정관이를 다시 만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